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9월에 접어드니 확실히 바람의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휴가철도 마무리되고 하반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무더운 날씨로 잃었던 의욕을 되찾고 남은 올해의 계획도 알차게 세워서 활기차게 9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용인시는 시민의 한발 다가서는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시간과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이 편한 민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 사전 검토 없이 많은 준비를 했다가 민원 접수 후 불가 처분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 심사 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해 경험 많은 공무원 및 건축사 등의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진행되며 적용되는 분야는 공장 설립 승인과 개발 행위 허가, 고압 가스 허가 등 7개 허가 민원이 해당됩니다. 사전심사 청구 제도란 대규모 경제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 신청에 대해 수수료 없이 최소 구비 서류만으로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어 불허가로 생기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현재 공장 설립 승인 허가 등 7개 업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한 민원인들로부터 제도의 편리성과 경제성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사업상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돼 향후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간부의 자질을 함양하고 시정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간부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4기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시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간부 공무원 연찬회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하고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세계 최고 선진 용인을 향한 조직 문화의 효과적인 행정 혁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혁신의 시대에 변화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선진형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정 발전 분임 토론회와 발표회로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서정석 용인시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간부 공무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선진 용인을 건설하자고 했으며 시민의 우선하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전부 언급되었고 그것이 담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부 공무원의 연찬회가 시정 개혁을 통한 더 나은 용인 만들기에 귀중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형 할인마트 등의 등장으로 차츰 설 자리를 잃어가는 재래 시장을 위해 용인시는 각종 지원책을 수립해 함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재래시장의 자생 능력을 키우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2년부터 문화의 거리 주변에 주차장을 신축하여 근접성을 높였으며 향후 경전철과 연계해 시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민 휴식 공간과 공연 시설을 갖춘 로데오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쾌적한 재래장터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우리 용인 중앙시장은 상당히 규모가 큰 재래시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75억 원을 투자해서 아케이트 공사 또는 노면 포장 공사, 주차장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그 옥상이나 빈 점포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그 휴식 공간이나 타가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원하시는 노대우 거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올 추석 전에는 이동식 카트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물품 구입 시 구매자들이 편리하게 장을 볼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미 높은 판매율을 보이며 정착화 단계에 접어든 재래시장 상품권의 다양한 판로 확장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최근 6년간 인구 성장률 1위를 달려온 용인시는 관내 문화 관련 시설을 늘려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와 시민의 문화 서비스 기대 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해온 용인시는 최근 1년 사이 각종 문화 공간 확충과 풍성한 공연으로 시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열악한 문화 관련 시설이 8월 말 현재 여성회관 수지구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죽전 야외음악당, 구갈 희망누리 도서관 등의 신축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올해 말에는 포곡 도서관과 구성 도서관을 새로 개관할 예정이어서 하드웨어적인 도시 문화 재반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에도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쉼터 및 청소년 체육시설을 구축했으며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 운동경기 생중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시민 무료 예식장과 전자도서관도 입주시켜 행정타운 내에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죽전 야외음악당과 여성회관, 문화예술원에서는 시민을 위한 무료 정기 공연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 및 각종 축제와 전시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인시는 2010년 100만 인구 시대 도래에 앞서 문화복지시설을 계속 확충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계획을 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선진도시 용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주민 건의사항과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택지 개발에 따른 크고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높은 의식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크고 작은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구 및 읍면동 순시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을 비롯해 구 자체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인구에서는 각종 소규모 민원과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방문해 주민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유방 36통은 먼저 시장님 방문 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2,400세대에 7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유아시설, 노인복지시설, 주차장 등 열악한 그러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현장을 점검을 해서 빨리 해결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시민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민원사항은 현장을 확인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행정 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 농업기술센터가 후원하는 용인시 4H 가족 학예 수련 대회가 지난 8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21세기 농촌 발전의 주역이기도 한 4H 연맹 용인시 지부에서는 농촌 청소년 육성 방안의 일원으로 4H 가족 학예 수련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양일에 걸쳐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의 후원으로 4H 연맹 회원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4H 활동을 이해하고 회원 가족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 활동 및 화합의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농촌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덕노체 정신을 함양해 우리 지역 농촌에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온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를 손미희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 문제가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왕따 문제라든지 폭력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소년 상담센터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만남의 장으로 청소년은 물론 부모님 누구나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의 권선희 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상담센터는요, 97년 10월 13일 날 개소해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창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나요? 저희 상담실에서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다음에 뭐 사이버 상담, 그리고 심리 검사, 그리고 그 이외에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집단 상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심리 검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성격 검사, 진로 검사, 지능 검사 외 다양한 검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도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자기와 다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친구의 소중함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친구 사귀기와 또래 상담, 셀프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담교사 교육을 받고 있던 자원봉사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에서 보람 느끼고요. 제일 큰 거는 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더 큰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은 물론 부모님과 지도 교사들까지도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청소년과 함께 부모님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를 방문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니까 한 번씩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여성회관 고운 여성합창단과 함께할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여성 중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여성회관 사무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을 위촉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 분야 경력자 등으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에서는 국민 건강 걷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달 17일 시청 광장을 출발해 노인복지회관을 지나 다시 시청 광장에 도착하는 곳으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달 16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요즘 사행성 오락게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정신과 마음에서 모두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위해 이 좋은 가을에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